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실패자, 그리고 말려눈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안 되는 사람, 이제 그런 분들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거를 좀 바꿔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한테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과관계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문제가 지금의 현실에 닫힌 거고, 현실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요. 그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자성의 기회를 많이 가져라. 특히 이제 자성의 기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일일 삼성이라고 그러죠. 뭐세 번은 아니더라도 한번 하루에 한 1, 2분이라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행동에 허물은 없는지, 죄는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좀그 해보고, 아, 내가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 사람을 깨달아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않고서 어떤 거를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그 자기 자신이 직접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도 그 행동이 바뀌기까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참회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많이 좀 힘들게 과거의 인습이 작용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선업을 많이 쌓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거를 잘못했는지 항상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아, 내가 이거는 잘못되고, 아, 내가 정말 게으르고 근면하지 않았구나, 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잘하면 사실 그 말년운도 풀릴 수가 있고요. 운세가 풀리거든요. 이제 그런데 대부분이 과거의 그 행동이나 인습에 그 얽매여가지고 그 대부분이 그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요. 자기 자신이 이런 부분에 좀 속하지 않나, 이제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요. 이제 불평 불만이 이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거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막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이 그뭐 투덜이, 막 투덜투덜대고. 10개의 그 좋은 점은 안 보고 한 개의 잘못점,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냥 그 자기 자신이 변하지도 않고 주변의 환경이 그거는 변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투덜투덜 거립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그 발전도 할수 없을 뿐더러 그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본인이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주변의 사람들도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범사에 감사해라. 자기 자신의 그 주변에서 과연 그 자기 자신이 그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그 생각해 볼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성이 안 좋은 사람. 그 살다 보면요. 그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인성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이 50, 60 돼가지고요. 그때 돼가지고요. 상당히 이게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건지 잘못한 건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눈빛 자체가 틀립니다. 눈빛이 탁해요. 눈빛만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알수 있거든요. 특히 40 이상 넘어가지고 사람들 보면요.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그 표정이나 이제 그런 게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인성, 그 특히 남잘 되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그 자기 자신의 그 욕심만 채우고 주변에서 남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그냥 그 나중에 그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복수를 하려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앙심을 품고 이런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근데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자성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거를 대부분이 안 가져요. 자기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참 이런 분들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기 자신이 과연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건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거나 그러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상대방 윽박 지르고 특히 상대방이 그좀 유순하거나 이제 그러면 더 그래요. 사람 봐가면서 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막 자기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상대방이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또 자기 자신한테 막안 좋게 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꼬리를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참안 좋은 건데 참 뻔뻔해요. 그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잘했어? 네가 잘해가지고 응? 다 응?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하무인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잘못은 상대방에 있고 나는 잘못은 티끌만큼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나이 50, 60그 나이 먹어가지고요. 그 이상 돼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그다 떨어져 나가고 그 누구랑 일을 할 겁니까? 어떤 그런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을 정도에 속하는 그런 계절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반성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안 바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게 좀 안타깝고 치근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는 뭐 좋습니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 그거 가지고서 제가 뭐라고 뭐 그럴 부분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존감, 자부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뭐 상당히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는데요. 자기 자랑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그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그 자기가 뭐 과거에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그런데 상대방이 그 결점은 이렇게 용납을 못해요. 막그 앞에서 지적을 하고 그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속에 앙금이 자꾸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앙금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사람이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 못나봤자 얼마나 못났고. 그 사람은 사람이고 그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뭐 과거에 자기가 뭘 했다고 뭐 상대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자기 잘난 얘기하고 뭐 하고 한번뭐 들어주면 되는데 두 번, 세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과연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보면 대부분 마음의 상태가요. 공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자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 분명히 자기의 일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자꾸 일을 전가시키고 자기는 일을 안 하고 그러면서 급여를 받고 일을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두번 상대방이 속아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그 상대방도 그거를 알거든요. 상대방이 나이 서른 넘어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 먹었는데 그런 눈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이제 그런 이렇게, 사명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 그런 걸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오너였는데, 과거에 내가 뭐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일으켰는데, 과거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근데 지금 처지를 과거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지금 처지가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꾸 이제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현실을 제대로 못 살고 현실을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미래도 제대로 못 산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냥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후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참, 이럴 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사실 뭐, 저도 그런 후회가 많습니다. 후회가 적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이유가, 그래도 그러면은 시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시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건 해봐야 되겠다. 그럼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후회가 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까지의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제가 그 혼신을 다해서 이제 시도해본 거거든요.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뭐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해보고. 근데 이제 후회가 막심한 경우에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거. 그러면 나중에 더큰 후회가 생깁니다. 그게 좀 후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는 어차피 지나간 거고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세요. 인정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지금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위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말려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는 일마다 잘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성의 기회를 좀 많이 갖고, 이제 자꾸 나한테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갖지 않고요. 그냥 지금 그대로 제가 앞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힘들어요. 앞으로 힘들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살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자성의 기회를 많이 가져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할 도리 중에서 좀할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선한 일을 많이 좀 해라. 주변에 말 한마디대로도 따뜻하게 하고 그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왜 말을 비아냥거리고 못되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상대방이 그럴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그 직장에서 상사라고 직급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그 상대방이요. 외면을 해버려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도움을 좀 자기가 받을 일 있고 자기가 도움 줄 일도 있겠지만 자기가 도움 받을 일이 있을 때요. 상대방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말년이 외로운 거예요. 말년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실패하시는 거, 실패를 했다는 거는 관계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요.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좀 많이 자기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할수 있는 자성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상대방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고 앞으로 인생을 더욱더 그잘그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자기가 이런 부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번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